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그리고 루나들, 류스펜나의 루경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, 제가 오랜만에 패션 몰카를 할 거예요. 오늘의 아이템은 바로, 짜잔! 엄청 큰, 거대한 밀짚 모자를 가져왔습니다, 여러분. 요게 진짜 쓰면, 진짜 커요. 이게 내리면 저를 다 가릴 수 있을 것 같은? 제 상체는 일단 다 가려지거든요. 그래서 친구들 앞에 이 거대한 모자를 쓰고 나갔을 때 그 반응이 어떨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, 여러분. 진짜 오랜만에 가는 바다라서 너무 설레는데 이렇게 가는 김에 엄청 큰 모자를 준비해 온 거죠, 여러분.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감도 안 와요, 지금 사실. 이렇게? 뭐 아무튼 이거는 그래도 밀짚 모자이기 때문에 다 접혀요. 그래서 몰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성공적인 그런 몰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, 여러분. 그럼 여러분, 같이 가보실까요? 여러분, 엄청 크죠? 이거 일단은 사람들한테도 시선 집중일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보겠습니다. 이거 걷기도 힘들어, 이렇게 잡고 걸어야 돼. 언니 이거 봐. 뭐? 뭐? 야? 언제야? 언제요? 야, 깜짝이에요. 체험 이제 체험. 야, 이런 거 어디서 사? 체험에 직구를 했습니다. 잘 어울려 지금 옷이랑. 야, 이거 비 오는 날에 하면 되겠다. 맞아, 이거 우리 둘이 써도 될 것 같아요, 여러분. 이거 셋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? 셋이 쓸 수 있어요, 여러분. 아, 이거 완전 근육 같다, 그치? 야, 진짜 이거 괜찮은데? 우리 다 가려져. 건대표 반응도 볼게요. 이거 봐. 표정 봐. 어때요? 제 모자. 아, 확실하시군요. 확실해요? 아, 네, 좋아요. 써보실래요? 아, 괜찮아요. 낙초 파는 아저씨다. 쓰여 있어. 이제 와서 몰카도 약간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이 바다를 좀 즐기겠습니다, 여러분. 여긴 커피. 여기 여러분 진짜 예쁜데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. 진짜 그래가지고 좋긴 해, 그지? 안 좋죠. 여러분! 진짜 우리가 전세 낸 것 같아, 근데.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좋아. 그니까. 약간 우리가 날씨가 오늘 조금 오락가락 해가지고 좀 슬펐는데 밤에는 좀 괜찮네요, 그죠? 완전 춥지도 않고. 맞아. 네, 여기가 음료 가격대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약간 인스타 인생샷을 위해서라면 한 번쯤은 추천합니다, 여러분. 추천. 담당 남자
여러분 바베큐 다 하고 마시멜로 굽고 있어요. 너무 귀엽죠? 노릇노릇해. 약간 웰시코기 엉덩이 같아. 여러분 지금은 이제 밥이랑 다 먹고 좀 소화시킬 겸 약간 번화가? 라고 해야 되나? 그런 데로 놀러 가고 있습니다. 한번 네,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여러분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진짜 밤에 왔을 때랑 좀 달라요. 약간 야시장 느낌도 나고. 아, 안 맞는 거 아니야? 아니 쉬워요 아주. 아 그래? 와 이거 봐. 자, 저 사이로 맞추게 하고 있는데. 다시 줄게. 와. 이건 아니야. 저게 더 힘들다. 진짜. 나 왜 이래? 이 많은 데 나도 곡을 왜 가냐고. 아. 오케이 하나. 둘, 셋, 넷. 뭐할까? 너한테 유도가 제일 어울릴 것 같은데. 범인 누구인데 너한테? 칼 할래 칼. 칼? 아, 그건 아니지. 핑크색. 진짜 칼? 여러분 땄어요. 좋아. 저희 상품 샀어요. 예. 너무 웃겨. 너무 좋아요. 네 여러분, 그럼 이렇게 제가 엄청 큰 거대한 밀짚 모자를 가지고 친구들의 반응을 봤습니다. 어떻게 보셨나요? 사실 이 콘텐츠를 작년부터 하고 싶었는데 작년에 주문한 게 사이즈가 잘못 온 거예요. 별로 크지 않은 밀짚 모자가 와가지고 좀 킵해놨다가 이번에 다시 주문을 했어요. 그래서 드디어 1년이 지난 지금 이 콘텐츠를 진행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 여러분들도 뭔가 이색적이고 내 친구들을 좀 놀릴만한 그런 패션 아이템을 발견하면 무조건 저의 메일 그리고 DM으로 연락주세요. 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에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. 안녕.